지켜보셨고요. 기호 1번 신보라 후보 정견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자유 우파 보수의 신장 대구 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의 딸, 자유한국당 청년 대표 국회의원 신보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인 신보라를 만들어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같은 존재입니다. 키워주신 그 은혜 이제 당을 위한 헌신으로 갚겠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으로 보내주셔서 자유한국당 살리고 대한민국 살리는 불꽃이 되겠습니다. 대구 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겪은 문재인 정부 3년 어땠습니까? 우리 서민들 주머니 사정 나아졌습니까? 우리 청년들 일자리 많아졌습니까?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부 표방했는데 알고 보니 일 자르는 정부였습니다. 전 정부 찍어내기 블랙리스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캠프 인사는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적폐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여러분? 자유한국당의 딸 신보라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폭정에 당당히 맞서는 대여투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신보라 대학생 시절부터 강인하게 활동해온 자유우파 청년 활동가였습니다. 청년 보수의 싹이 메말랐다 한탄하던 그 시절에도 자유우파 청년 단체를 만들어서 청년 일자리와 노동개혁을 부르짖고 강성 귀족노조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 저를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 신보라 청년 정책 공약 모두 책임졌고 젊은 정치 후배들을 양성했습니다. 지난해 원내대변인도 맡아 모든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드루킹 특검 함께 관철했고 김경수 지사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기 위한 힘있고 검증된 청년 대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의원 신보라가 실력과 전문성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청년들과 직접 공감하며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저 신보라가 젊은 표심 확실히 사로잡아 수권정당 되찾아 오겠습니다. 보수의 신장에서 당의 가치를 지켜오신 대구 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당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발전과 성취를 만들어왔다고 자부합니다. 헌법 수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우리 당이 지켜온 대한민국의 숭고한 가치를 무기로 최전선에서 당당히 싸우겠습니다. 좌파 포퓰리즘에 맞서 실력있고 품격있는 제2야당의 저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신보라 총선 승리의 불꽃이 되겠습니다. 총선 압승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의 기호 1번 반드시 제가 반드시 되찾아 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원도지 여러분. 네, 신과 함께 총선 승리라는 슬로건을 내고
기호 1번 신보라 후보의 정견 발표였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신과 함께 그래가지고 뭔가 했더니 신보라 의원이 신씨였군요. 예.